프리즘. 방울은 고래밥 먹고 나서 해야지. 수비는 지워도 되겠는데 타격은 냅둬야 될 것 같은데. 완타 데미지 올리려면 아 강타. 아 기본 덱으로 시작하는 거 아니요? 시작 덱 맞잖아. 아닌가? 그런 의미로 쓴 게 아닌가? 잘 가라. 강타도 없다니. 아니 강타 넣는 거 아님? 저거 시작 덱을 이걸로 하라는 건지 시작 덱이 있고 여기다가 추가하라는 건지 모르겠네. 최대 체력 체크. 방울. 방울. 땡. 땡. 컬링벨. 아이고 미라손 감사합니다. 야 미쳤다. 전경기도 나왔다. 이거 빨리 저거 미라손 전경기니까 저거 먹어야 돼. 저거 방열판 뽑아야 돼. 아이언클레드 공중제비 노는 것 봐. 한도 16개. 아 저거를 어떻게 써야 되지? 알파. 개도다 말파다. 그냥 다른 거 없고 공중제비 쓰면 진짜 공중제비 도는 모드입니다. 네, 너무 대단한 모드야. 무한의 겁나. 이걸 바리케이드를 주네. 무감각이나 들고 가자. 야, 알파는 아씨 지금 안 되지. 아 킹 빤데. 재구성이 밀집 페널티 없어도 개쓰레기다. 무감각 같은 거나 집어가면 되지 않을까? 무감각님 그립습니다. 말살검. 숫. 오케이. 아니 강화돼도 저딴 것만 강화되냐. 갓박칩. 대단원. 이거 너무 끔찍한데.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러고 있지.
거무. 일단 강화를 못하니까 들고 있는 낭단을 쓰는 게 좋을 것 같아. 완타. 무감각 마렵다. 아싸. 마이크 얘기입니다. 이걸 막네. 역시 빨간 놈 카드가 3개. 아이언 클레드 카드를 쓰십시오. 단돈은 아이언클레드가 썼어야 했는데 왜 사일런트가 들어가지고. 아니 아 왜 창공에서 타락만 나와. 그만 나와. 딴딴딴딴 딴딴딴딴 딴. 오메가 어디가냐? 한번 써줄게. 나가봐. 오메가 아직도 맨 밑이에요? 아닐건데. 봐봐, 후배 포기보다 위에 있잖아. 그냥 재 수가 없었던 거예요. 둥둥탕. 아드레날린. 커피 드리퍼. 스네눈. 스네코의눈 미라손 이렇게 갈까? 타락만 집으면 되는데. 호벼파기 4장이나 있는데 스네코를 집는다? 서네코. 서네코 짓고 바리케이드 알파 완타 이렇게 가는게 좋을 것 같은데. 미라손 전경기니까 파워카드나 더 집읍시다. 이걸 방울이 캐리할 줄은 꿈에도 상상 못했다. 파워 좀 줘요. 아싸 켈리. 발이 넣었는데 켈리 쓸고 있나? 켈리바리.
딴딴딴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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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어보자. 닐리 불편. 대단원 알파 요런 애들 개쓸 건데 진짜 일 좀 해라. 강월 카드가 뭐가 있지? 망토하던 검 인식은 개꿀인데. 알파 극혐. 아 제발 저 잡게 해줘. 정밀 써볼걸. 호벼파기가 지금 제일 쓸모없는데 숫돌이 호벼파기 두개 강화한게 너무 결심하다. 가방칩 게이드 혈안 넣고 나중에 타락 찾자. 진짜 타락이 절실한데 그리고 은근히 지금 무슨 말 하려고 했는지 까먹었다. 하짐속 파워카드가 안 나오네. 파워카드 왜 이렇게 안 나오지? 스네코의 가방칩이라 상황이 그렇게 나쁜 건 아닌데
선경기 보고 있는데도 파워카드가 엄청 안 나오네요. 스택 좋다. 켈리도 있고. 빌먹는 중. 아이고, 더 직관적입니다님. 1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귤 맛있죠? 귤 빠따죠. 귤. 집에 귤이 있던가. 킬각 아님. 뻘건 가면 딸굴 타락 나오면 발굴 쓸 텐데. 타락 나오겠지 뭐. 빰빰빰빰 빰빰빰빰빰빰 빰빰빰. 가자 오메가. 활약할 때가 왔다. 너의 힘을 보여줘. 오메가. 나의 오메가를 두려워하라. 메가 오메가. 오메가 개쓸고 없네. 야! 하는 게 뭐야 너. 아니구나, 썼구나. 안 쓴 줄 알았어. 선지! 지금 상태 이상하네. 선지. CJ. 방울 하나 더 할까? 나머지 두 개가 구려. 땡. 아. 이거 방울이다 하네. 방울 같게. 회전 돌차. 신선 가구. 동대. 순수 필요 없지. 정신 공격. 잼탄.
단도가 두 개고 완타는 혼자니까 다수결의 법칙에 따르자 타락 뽑기 가능? 상점에 가야 타락 나올 확률이 높은데 상점을 갈 수가 없네요. 정신공격 겁나 약해. 타락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으시다니 실망입니다. 완파자는 탈당을 선언합니다. 아니 다 골고루 쓰고 있거든요. 다 쓰이고 있습니다. 선생님 진정하세요. 위안 말고 저거 나오지. 갑격파 병불 전공 왜 3%로 나와. 못 쓰잖아 그러면. 참호우 저거 빙글 도는 거 그냥 아무 생각 없다가 갑자기 보면 웃기네. 뭔 발굴이 두 개나 나와. 제발 타락 주세요. 이 아이언 클레드는 정말 탁월한 선택입니다. 바로님 저런 완타단의 말짱이 부리실 필요 없습니다. 하하. 뭐야? 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강타. 샘호 알타 제이제이 대단 원하면은 발동 안될걸요. 미라소는 되죠. 기무한 쓸덧새 세계. 핸드가 꽉 찼어. 지금 단도 겁나 세네. 오메가 진짜 오메가. 아이씨 끔찍하다. 점액투성이가 카드 부성에 나왔어. 심지어 강화돼 있어. 222골드를 획득합니다. 병폭풍 여기다가 적어놔야 되는데. 타락을 넣어야 되는데. 창공지능에서 타락 뽑는 게 그나마 제일
현실적으로 좋은 게 아닐까? 역시 가지. 학습으로 뽑은 통찰이 영 코스트가 아니라서 쓸 수가 없다. 잼탄. 아이고 나왔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가지님 타락 후원 감사합니다. 전지 무감 강력하다. 합하기. 지금 합하기 개쩌는 카드 아니에요? 아닌가? 무감 전지가 안 되네. 그러면은 전지에다가 뭐 넣어야 되지? 딱히 전지로 쓸 게 없네. 정밀 폭탄. 다리. 전지 압하기 말수. 겁나 세겠다. 전지하든 하자. 몸박? 바리케이드. 대기 두꺼우니까 버린 카드 더미에 쓰레기 넣는데 부담이 없네. 뭔 얘기야 이게. 폭탄 센 거 봐. 강력합니다. 튕겨내기 건물 설치. 제3의 눈. 2층 등반 성공. 아이고 2층 등반 성공. 휘아님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2층 등반 축하드립니다. 어서오세요. 무엇을 강화해야 되나? 지금 카드 한번 썼던 카드 다시 뽑기까지 너무 오래 걸려서 딱히 강화가 필요가 없어. 모두 강화. 타락내나 이 자식아. 미션맨은 대체 왜 단원을 준 걸까? 컨셉을 위해서?
합하기 성공. 대단원을 음해하기 위해서 아이언 아니 아이스크림 아이언스크림 아이언의 비명. 내가 아이언이라니. 전지압박이다. 전지압박이 봐 좀 봐라. 합하기 어디갔어? 와 20코스트 발굴 합하기 25코스트 카카라서 파워카드를 못쓰겠네. 타락이나 좀 주세요. 발굴 전지. 뭐야, 합하기 왜 소멸 더미에 있어? 아니, 왜 소멸 더미에 있냐고요? 아니 발굴로 가져왔잖아. 발굴로 뽑아왔는데 왜 소멸 더미지? 버린 더미에 없어요. 버그인가봐. 아니 합하기는 소멸 카드가 아닌데 소멸 카드 있잖아요. 아니 아니 합하기는 소멸이 아니잖아. 근데 왜 소멸이 있냐고. 전지 발설검. 버그는 대부분인데 9만큼 13번 줍니다. 의도된 것입니다. 와우 온순한 카카. 의도된 것입니다. 불만 있어요, 불만. 이로우세다. 전지로 공격할 기준. 그런가? 타격 한 번. 아 죽었다. 아 나중에 무감각 왜 이렇게 늦게 나와. 말세. 무감각 안에 있었구나. 에 가지대 굴리면은 뭐가 너무 많아서 잘 모르겠어. 에 뭐가 너무 많아. 아드레날린 맨비차.
왜 다 산 포스트죠? 전진아 뽑아볼까? 불쾌. 전지압 하기 불쾌. 말 살고. 발굴전지 말살검 킬각 나오나? 몇 데미지지? 180대? 킬각이 안 나오네. 약화 걸려서 더 약해. 아이고 살았다. 11스택으로 끝낼 뻔했네. 이거는 나오지. 67만큼 20번 줍니다. 약화 걸려서 저거보다 더 약했었어요. 똥똥검. 에 뭐야 이게. 후타 꺼져. 쓸모도 없는 거. 숟가락은 괜히 가시트롤 할 것 같아서 별로일 것 같아요. 디펙트 카드가 제일 안 좋구만. 야호! 이걸 잡네. 방울로 들어보자. 먹구만. 띵띵띵띵. 합하기 더블로 쓸까? 합합. 약분한 돌. 세모항. 아이씨 과즙. 과즙향 먹게줘요. 희란. 길거리에서 좀 맛이 못돼서. 보행종 주식 불가. 창공 써야.
하기. 다물에 저수 두 개나 있어. 불쾌다 불쾌. 빨리 뽑아야 되는데 타락을 창공지능에서. 전지 어디다 쓰지? 전지 스택이 제일 난가? 정밀. 전지 어디다 쓰지? 폭탄에 쓸까? 파워카드에 써서 미라손 보는 게 역시 낫겠지. 아이고 악마 영상. 크, 이걸 딱 참호를 주네. 정말 센스 있는 가지기. 불끈기. 아, 타락까지 끝났네. 심장 허전. 심장 스택 방어도를 60 부었습니다. 정말 까칼입니다. 광폭화 써도 되겠지? 와우, 세상에. 방구구. 파워 접세. 아니, 불풍기 18 되면, 이 정도면 오메가보다 불풍기가 센 거 아니야? 솔직히 오메가 6코스트 3드로 쓸 바에야 3드로 3코스트로 불분기 3개 쓰면 더 쓸 것 같은데. 결국 한 번도 일하지 못한 대단노는 막 도료 불분기로 해도 불분기가 더 강하다. 잘 가라 심장. 공중제비킬. 이걸로 이기네. 알고 보면 정말 심장이 허접이 아니었을까. 정말 심장이 허접이었던 게 아닐까.
아 근데 이거 진짜 방울이다 했다. 미라 손 전경기에다가 가방 도각칩 도가래 가지 뭐야, 잘 자고 일어났는데 심장 죽어있네. 대단 원단은 반성하십시오. 아니 애초에 대단 원단이 있나? 끝.